안녕하세요, 유수입니다. 오늘은 유연해 보이지만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, 제가 이제 직업병이 뭔가 하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,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강의 소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. 그래서 막 이제 흥미진진하게 듣다가 계속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, 그들한테. 제가 이제 궁금한 내용을. 지난번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서 저녁을 먹는데, 사람들이 만만하게 날 보는구나, 이런 순간이 있었어?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본물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어린 것들이 날 업수히 여겨 막 이래가면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를 무시해. 막 이제는 애들도 나를 무시해.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나를 무시한다는 어떤 느낌을 받을 때 자존감도 떨어지고 대단히 이제 다운되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스스로 남한테 이제 만만히 보이거나 약해 보이지 않는 태도로 자기를 이제 꾸준히 계속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. 그래서 오늘은 겉으로는 유연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정말 강한 사람, 그런 어떤 마음과 태도, 이걸 튼튼하게 만들어 줄 어떤 유익한 생각 습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진짜 강한 사람은요,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. 어디에서건 균형이라는 게참 중요한데요.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태도와 말을 해야 되나. 이제 이런 게 균형이잖아요, 사실. 그걸 지혜롭게 구분하고 균형 잡는 거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일단 내가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. 근데 스스로 행동하고 시도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이론 쪽만 알지 행동으로 안 해보면 이론적으로 모르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죠? 구체적인 이제 규칙 몇 가지, 균형에 대한 규칙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는, 누구나한테 친절하지만 아닐 땐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. 웬만한 부탁은 이제 다 들어주는 거죠. 보통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않나요? 직장 다니면서. 제 지인, 제가 좋아하는 지인이 하는 말 중에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남 도와주는 거참 좋아하는 친구인데, 그 친구도 이제 이렇게 누가 이제 도와줘서 고맙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 꼭 하는 말이 도울 수 있을 때 많이 도와야지, 이렇게 얘기해요. 그죠? 인생에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이제 돕고 싶은 만큼 도울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. 나의 어떤 상황이 돼야지 도울 수 있는 거죠. 참 공감되는 얘기였어요. 내가 이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이제 누가 어떤 도움을, 뭐 정보라든지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뭐 사람을 연결해 주든 뭐를 뭐 소개해 주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뭐 내가 건강이 허락되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또 도울 수 있는 거니까.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인 거예요. 고마운 일인 거죠.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요. 근데 여기서 이제 개입돼야 될 균형이라는 어떤 키워드는 어떻게 이제 여기서 개입되나 하면, 누군가를 돕기 좋아하는 사람, 좋은 사람이에요. 균형을 잡아야 돼요. 근데 어떻게 잡아야 돼요? 도와주니까 무례하게 나를 호구로 본다, 감사할 줄 모른다, 그런 사람은 돕겠습니다 해서 도와줬다가도 고마운 줄 모르고 호의를 걸린 양, 뭐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, 그렇게 그냥 전화 몇 통이면 되는 거잖아, 빨리 해줘,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한테 이제 단호하게 손을 긁줄 아는 거죠. 에이, 어떻게 해줘도 안 해줘, 이런 거 없어요, 강한 사람들한테는.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은. 그래서 내가 참고 말지 뭐, 그냥 해줘,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요. 그게 바로 균형이에요. 야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, 잘 알고 있고 이 균형을 지켜야지만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유연하지만 어떤 강한 사람으로 이미지메이킹이 가능합니다. 내가 이제 돕는데 내가 이제 생색을 내진 않지만,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제 정리하고 더 이상 내 노력을 쏟아부지 않는다. 이게 내가 단단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죠. 자, 두 번째 뭔가 하면요, 나를 표현하는 데 유능한 거예요. 나를 표현하는 데.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죠. 제일 대표적인 거, 뭐 먹을래 했는데, 뭐 아무거나요,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. 전다 좋습니다, 다 괜찮습니다. 이거 상대를 배려하는 거 아닙니다. 나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. 이제 나를 표현하면 상대를 배려하는 게더 좋죠. 예를 들어서, 김 과장 점심 뭐 할래요? 라고 팀장이 이제 물었어요. 그러면 아우 아무거나 팀장이 좋으신 거로 전다 좋습니다, 이렇게 하면 팀장이 결정해야 되잖아요. 그게 한두 번 반복되면 되게 피곤해질 수 있어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아, 팀장님 지난주에 샤브샤브 집 새로 생겼는데 거기 가보실래요? 야채가 전부 유기농이래요, 뭐 이러든가. 혹은 이제 그렇게 하나 선택권을
이제 주고 싶다면, 아, 요즘에 이 신입사원들한테 완전히 핫한 그런 식당이 두 개가 있는데, 하나는 타코집이고, 하나는 일본식 덮밥집이 있는데,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? 팀장님,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? 뭐, 이렇게. 무조건, 뭐, 저는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미지 메이킹이 돼요.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굳혀지면 결국 나한테 불리한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, 자, 이제 어떤 이제 음식, 메뉴를 결정할 때도 아무거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.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분명히 표현하는 게 좋죠. 직장 동료가 뭘 잘못했어요. 그러면 눈 감아주고 막 대충 넘어가면서 아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. 에이 상부상부 합시다. 당신 나한테 빚진 거야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. 일단 직장 그렇게 딱 만만하지 않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일단 직장 관계에 대해서 별 내가 아쉬움이 없어야 돼요.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충분히 상대를 배려하지만 선 넘으면 경고한다. 이게 결국 강한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은 사실 만만히 보지 않죠. 드라마에서 이제 나와요. 그 직장 드라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동료한테 이제 충고한답시고 이제 프라이버시를 딱 침범했을 때그 이제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지금 선 넘었다.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. 아주 아 멋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드라마라서 그렇지 사실 현실에서 김 과장 지금 당신 선 넘었어요.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기회들이 별로 없는 거죠. 이게 말하면 저 사람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럴 경우 이제 내가 그렇게 어떤 선을 넘는 어떤 상황을 당했다. 그러면 그런 말을 할줄 알아야 내가 휘둘리지 않고 탄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미리 연습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. 선 넘기 잘하는 선배를 이렇게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지금 선배님 그 말씀은 선 넘으셨습니다. 선배님 뭐 이렇게 정중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 시뮬레이션 내가 내 입으로 해갖고 내가 한번 들어보는 거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자, 세 번째 강한 사람들은요. 아무리 유연해 보여도 쓴소리를 할줄 압니다. 이 부분에 취약한 사람들이 참 많죠. 예전에는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 눈물 쏙 빼놓고 혼내는 경우 많았잖아요. 학교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 뭐 말할 것도 없고.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. 웬만하면 싫은 소리 안 하려는 거죠. 아니 내가 저 친구한테 뭐 싫은 소리 해가지고 뭐 사이가 나빠져서 뭐 나한테 좋을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.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, 이 사람을. 그래서 후배가 이제 순해 보이니까 선배가 이제 좀 대충 일을 하다가 이제 지적을 당했어요. 그 유순해 보이는 선배한테. 그러니까 뭐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이제 약간 좀 이제 선배가 유순해 보이니까 만만하게 보고서 약간 좀 불손한 태도로 대들었어요. 그러니까 갑자기 그동안 유순한 선배는 어디 가고 온 사무실이 쩌렁쩌렁 울리는 큰 소리로. 근데 이게 소리를 높여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큰 거죠. 조목조목 후배의 잘못을 팩트로만 폭격하는 거예요.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닌데 상대를 대단히 질책하는 정확하게 이제 그 팩트로 이제 막 깨는 거죠. 그냥 사무실에 다른 사람을 다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죠. 왜? 맞는 말 하는 거니까. 그 당사자인 후배도 할 말이 없는 거죠. 사실 이런 선배들이 필요해요. 평소에는 잘해주다가도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눈물 나게 정말 객관적으로 혼낼 수 있는 선배. 요즘 거의 없죠. 내가 왜 그런 얘기해서 너희들한테 욕먹냐? 그냥 두자. 이런 문화잖아요, 사실. 그런데 이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강한 사람이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합니다. 잘 표현하는 거죠. 사실 너무 이제 그렇게 매정하다고 느낄 만큼 단호한 사람들, 아, 정이 안 가. 이럴 수 있어요, 사실. 그런데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아요. 장기적으로 볼 때, 그리고 그렇게 정이 안 가는 그 선배 옆에 붙어 있는 게 유리합니다, 사실.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내가, 저 선배한테 잘못했다가 이제 욕먹겠구나. 큰일 나겠구나. 이거 틀리지 말고 잘해야 되겠구나. 이거 뭐, 이게 리젝트 당하지 않게끔 뭐 해갖고 해결해서 갖고 가야 되겠구나.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
점점 나한테 그게 유익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그런 선배가 주변에 있다면 잘 따라다니세요. 그럼 대단히 여러분들 성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연하지만 아주 강한 사람들의 어떤 세 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. 여러분들 벤치마킹 하셔서요. 유연하지만 정말 강한 그런 어떤 이미지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이세민 시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